통계를 봐도 OECD 국가 중에 제일 일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도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일 많이 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이전에 있는 마지막 연휴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사흘 반 동안 휴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온 휴양지로 가족들을 찾아서 엄청나게 많은 이동을 합니다. 물론 동부 쪽에는 지금 태풍 때문에 동부의 그 바닷가 쪽에는 아직도 비상이 걸려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 연휴를 어떻게 하면 잘 쉴까? 어떻게 잘 보낼까?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연휴에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팔까? 그래가지고 온갖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이 세일에 뭐 내가 살 거 없나?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주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와 로봇 등 사람의 노동을 많이 대체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집니다. 지난번에 보셨듯이 알파고 같은 그런 슈퍼컴 때문에 사람 수천 명, 수만 명이 해도 못할 일을 컴퓨터 한 대가 뭐 쉬지도 않고 잘도 처리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더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더 많이 쉬고 또 유럽 같은 데서는 나흘 일하고 사흘 쉬는 뭐 그것도 이제 일자리가 모자라면 사흘 일하고 나흘 쉬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여가가 많아서 참 좋겠다. 우리 한국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놀토 일토 이런 게 있었죠. 노는 토요일 일하는 토요일 그렇게 격주로 쉬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웬만한 직장은 그냥 토요일은 다 쉽니다. 그래서 교회에 위상이 걸렸죠. 주말에 다 놀러가고 교회 안 오고 이러니까 큰일 났죠. 미국에도 나이가라폴이나 유명한 그 휴양지에 가면 그 교회들이 주말이나 연휴 있을 동안에는 사람들이 막 걱정거립니다. 전 세계에서 놀러 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기는 민망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얼른 예배 드리고 또 놀러 다니는 그런 일들이 갈수록 보편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적게 하고 시간이 옛날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잘 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름방학 긴데 여름방학 동안에 잘 나는 후회 없이 엄청나게 잘 쉬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턴도 하고 또 인턴 끝나고 한국도 갔다 오고 뭐 나름으로는 시간을 쪼개서 후회 없이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다 했지만 돌아서서 집에 오면 후회가 많죠.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아 이 여름 방학이 언제 지나갈까? 석 달이 이거 흑값 장사에 지나간 거 아니야. 내년 여름 방학 때는 좀 더 멋있게 보내겠지. 그렇지만 해가 거듭해도 별 수가 없습니다. 해 없을 때는 신혼부부들은 와 이제 우리 살판 났다 그래가지고 여행도 많이 하고 놀러도 가고 롤러코스터도 타고 뭐 별거 다 하자. 그런데 어느새 애가 턱 생겨가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나만 있으면 다행인데 둘 있으면 더 바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애까지 울어제끼고 이러면 참 피곤합니다. 언제 키워서 기저귀 빼고 학교 보내고 뭐하고 언제 내 시간 제대로 가져보나. 주말이면 쉬는 게 아니라 더 바쁘고 더 아이들 때문에 정신없고 그렇게 안 하면 꼭 못난 부모 같아가지고 죄 짓는 것 같고 이게 언제 우리의 노동이 끝나고 진짜 편한 마음으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단 며칠이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먹고 자고 뒹굴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1년에 며칠이라도 그렇게 하면 좀 사람이
숨통이 트이고 좀 잘만할 텐데. 야, 이놈의 그 휴가를 받아도 마찬가지. 싱글들은 뭐 혼자 사니까 뭐. 저희 어젯밤에 게임 안 하는데. 뭐 게임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풀립니까? 그 점수 안 올라가고 게임 망하면 더 짜증나요. 내가 뭐 밥을 세워서 눈이 빨갛게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잘하면 풀리는 거야.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돼.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학생들은 노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쉽고, 가정주부들도 집에서 일하는 게 쉬는 것보다 쉽습니다. 또, 아니에요. 내가 가정부로 들어가가지고 휴가 한번 드릴 테니까 쉬어볼래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휴가만 손꼽아 기다리지만, 막상 휴가를 보내고 나면, 내 휴가의 그 만족도, 이런 걸 검사하면 별로 썩 좋은 성적이 잘 안 나올 겁니다. 그 기다릴 때는 마음이 설레는데 막상 다치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잘 쉴 줄을 몰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발로 차가지고 제발 좀 가서 세계 여행 가고 좀 쉬어. 뭐 일만 하고 사냐. 그러니까 가서 제발 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돈 줄 테니까 가서 네 마음대로 쓰고 놀고 와. 그래도 잘 못 쉬어요. 집에 가서도 내가 할 일이 없나? 직장에 무슨 일 안 생겼나? 자나깨나 그냥 도대체 뭐 일에 무슨 원수가 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쉴 줄을 잘 모르겠네. 그거는 꼭 일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꼭 무슨 쉬는 게 죄짓는 것 같고, 쉬면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은 열심히 밤에 잠 안 자고 이러는데 나가 내가 쉬고 먹고 놀고 이러면 나는 이거 나중에 이러다가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 때문에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을 껄껄껄 하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을 평생 살면서 싱글일 때든 결혼했든 신혼여행 때든 뭐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대로 잘 누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쉴 줄 모르는 사람은 일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일하기 위해서 쉽니까?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별로 자신 없는 투로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저기 용빈 권사님 일하기 위해서 쉬십니까? 쉬기 위해서가? 저도 쉬기 위해서.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여기 있는 분들은 진짜 그렇지만 일하기 위해서 쉽니다. 그러니까 주가 일이고 쉬는 것은 일을 위한 보조장치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쉬기 위해서 많이 쉬기 위해서 조금 일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삶의 그 주체가 돼서 내가 마음대로 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게 뭐 그룹 회장이든 뭐 사장이든 뭐든 다 상관없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 없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그걸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그건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못 가르쳐주고 학교 선생님도 못 가르쳐주고 직장의 동료나 상사도 못 가르쳐주고 이 참된 쉼에 대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거의 유일합니다. 여러분 그 휴가 같은 것도 내 마음대로 못 가서 몇 박 며칠 동남아 그래가지고 그 컨설팅 하죠.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돈 적게 드리고 좋은 데 가서 잘 먹고 잘 쉬고 구경 잘 하고 올 것인가. 쉬는 것조차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게 잘 보내는 건지 내가 잘 모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귀동냥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저것 짬뽕 해가지고
그렇게 해봐도 별로 심통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제일 첨예하게 불꽃 튀게 부딪힌 게 뭐라고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안식일 규정을 준수하느냐 못하느냐. 안식일 규정이 몇 가지라고요? 39가지. 뭐 몇 그램 이상의 먹물을 쓰면 안 되고, 몇 그램 이상의 물건을 들면 안 되고, 몇 그램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39가지나 되니까 안식일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푹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도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런 거 하라고 준 날인데 이게 완전히 지뢰밭이.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너 안식일 규정 몇 조 몇 탄 어긴 거야. 너는 죄인이야. 이러니 이거 세상에 안식일이 더 평일보다 괴로운 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 지경이 돼. 6일 동안도 바빠서 쉬지 못해. 안식일이 됐는데도 또 이것저것 온갖 규정이 사람을 무시하게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안식일보다 더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39가지 규정이 왜 있는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그 근본 의미도 모르는 채로 그 규정만 잘 지킨다고 진짜 안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 아니라는 걸 가르치다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기들 밥그릇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태복음 12장에는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병자 고쳐줬다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고. 안식일 그거 뽑였다고. 예수님 저거 놔뒀다가는 저거 큰일 낼 사람.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유대인 아니기를 천만다행입니다.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 보십시오. 회당 근처에 몇 걸음 그 안에 집을 얻어서 삽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빵 묻어 쓰고 남자들 하얀 와이셔츠 입고 까만 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거 조금 더 멀리 있어가지고 몇 걸음 더 걸으면 안식일이 뻑이는 거예요. 이게 집을 얻는 것도 그런 제약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유대인 아닌 게 천만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주시고 하나님이 쉬신 그 참된 안식에 우리를 부르시고 동참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쉼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러셨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 마음에 참된 안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을 너희들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멍에를 맨다는 게 진짜로 뭐 이 주보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소 두 마리가 멍에 하나 메고 한 마리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구속 자유를 제한당하고 내 모든 개성 나의 그 자아 주체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없애고 로봇이 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주장과 가치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행동 그 모든 것들에 내가 내 모든 것을 힘을 빼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춤을 추면 리드하는 사람에게 그 파트너가 힘을 빼고 그 모든 것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야 그게 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스텝 보이고 자빠지고 춤이 아니라 이게 무슨 아무것도 아닌 이상한 꼴이 되듯이 예수님하고 다르게 비유를 하자면 함께 우리가 듀엣으로 춤을 추는 겁니다. 춤을 추는데 예수님이 이끄는 분이고 우리는 그 춤에 맞춰서 함께 춤을 추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스텝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리드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 여러분들 중에 춤 선수들, 춤 선생님 계시는지 몰라도 저는 좀 그런 데는 소질이 없어가지고 그 잘 안 되더라고요. 몇 번 해보지도 않았지만 도저히 나는 춤하고는 안 맞구나, 소질이 없구나. 그래서 진작에 옛날 예적에 포기를 했는데 그거 그냥 이제 나만 하는 프로가 춤을 추는데 따라만 가져도 되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신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쉼, 그 안식, 그 샬롬의 세계를 누리려면 예수님의 스텝에 모든 것을 잘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의 힘을 완전히 빼고 예수님의 그 흐름에 나를 일치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두 가지?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내 성품이 참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식구들 거의 다 그렇죠? 나는 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아닌 사람들 있어요. 웃는 사람들은 맞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천수가 뭐래?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이 세상이 말하는 온유와 겸손하고는 다르죠.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다고요? 그 저자 뭐예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예?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그 팔복 그 봄 부흥상회가 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그 팔복 중에 그것도 까먹었어요. 찾아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하늘의 그 예수님의 성품인 그 온유한 자 그것은 그냥 남이 한 대 때린다고 해서 그래 한 대 더 때려 이런 사람이 온유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참된 온유를 가진 사람 그 성품을 닮은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땅 부자가 돼서 부동산 부자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아래에서 이 땅 위에서 부족한 것 없이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공급하심을 누리면서 영적인 부요한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도 뭐 항상 남한테 가면 늘 고개 90도로 전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진짜 예수님의 성품 그 겸손 그냥 남들 보라고 하는 겸손이 아니라 내 심령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으로 완전히 가득 찬 그런 상태 그런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아 나도 온유해야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가 이 성경책에 있는 문자적인 해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이 땅을 사셨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모욕당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오해받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동네에서 배척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내가 직접 예수님과 더불어 겪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 몸에 각인시키고 배워나가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겸손 가장 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쭉 나누고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신분이셨지만 하늘의 그 영광 다 버리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고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그 정신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그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그 마음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각오와 결단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죠. 내 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드리기를 삼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하다가 어느 단계부터는 나도 모르게 점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그 삶 그것들을 닮아서 나도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 예배 100%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뭐 시키는 거 잘하는 것 가지고 그런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멍에를 되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누굽니까? 부자 청년, 돈 많아, 감은 좋아, 어릴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그런 완벽에 가까운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그 악스레스러니 뭐 많은 재물을 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몽땅 다 주고 너는 알몸만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네가 내 제자가 되고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죠. 그 재물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보다 자기에게 더 중요하게 그런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내 학위가, 내 직장이, 내 명예가, 내 자존심이, 내 어떤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언저리만 맴돌다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지 못하면서 평생 그냥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 가지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얼마나 기가 막혀. 차라리 그냥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신나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더라도 억울하진 않겠죠. 내가 뭐 어차피 선택한 게.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아직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쾌락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 가난한 인생을 어떡하냐.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것이 수련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가?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 그래서 정말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당장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그런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왜 여기 왜 못 여기 말고 좋은데 천지 만지 얼마든지 있고 얼마든지 더 신나게 더 멋있게 더 즐겁게 좋은 시간 보낼 때가 지천에 넣어요. 여기 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우리의 삶이라면 참 우리는 나 자신 생각해서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생각했을 때 한심한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은 사람, 귀신의 그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 얼마나 많았을까? 숫자로 치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았을 건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날 살려주시고 나는 지금 보너스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 나도 십자가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가까이 그 십자가 밑에라도 나온 사람이 몇 명 됐습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38년 동안이나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눈먼 것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에다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막 뛰어다니게 만들고 문둥병이 걸려서 가족도 못 만나고 저 바깥에서 문둥이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살던 것을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 내가 평생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나 다짐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나는 문둥이가 아니라서, 나는 귀신이 안 들려서, 나는 맹인이었다가 눈을 안 떠서 예수님의 은혜에 덜 감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정말 내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서라면 내가 직장이든 내 생명이든 내 무엇이든 간에 아 이거 아까운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심 말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이게 왜 이렇게 지그럭거리면서 내가 그렇게나 각오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왜 안 됩니까?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벗었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아 좀 힘들어 그러면 이거 좀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또 정신 좀 들면 내가 또 도로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졸졸 따라가다가 아 또 못해 먹겠다 그냥 좀 뭐 나만 뭐 죽도록 그 충성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내가 목사 아들이든 뭐든 와, 그 목사님도 보니까 뭐 대충 술렁술렁 하는데 내가 뭔데?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있다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한 대 맞을 것 같으면 아이고 맞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또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는 거지. 정말 우리 예수 제대로 멋지게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내가 하룻밤 하루 일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예수님 참 오늘 예수님 멍에 메고 잘 살았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잘 때 데려가셔도 후회 없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생명 연명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내 눈 뜨면 또 내 멍에 메고 주님께 배우는 삶을 즐거움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뭐가 부럽고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다 아는 말씀이지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거를 알려면 다른 방법이 없고 나랑 같이 메고 한번 같이 살아봐, 그러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로 이해하게 될 거고, 벗으라고 옆에서 아무리 유혹을 하고 죽인다 그래도 왜 내가 이걸 벗어? 내가 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이게 제일 행복하고 이게 제일 기쁘고 이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는데 내가 왜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남이 볼 때 야 저거 예수 저 대충 믿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의 눈총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사랑의 초대를 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기꺼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고 평생토록 예수님에게 배우며 그 예수님에게 배운 이 참된 안식의 세계, 이 참된 샬롬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방황한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여기에 참된 안식이요 여기에 참된 구원이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책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니 그런 거 졸졸졸 외워서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 내가 사는 거 봐. 돈도 없고 별로 잘하지도 못했고 남들이 보면 뭐 그렇게 대단히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이 갖지 못한 것 나에게 있는 거 보이지?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건가? 그 비결이 뭘까? 그것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빨리 하겠다고 빨리 좋은 직장 얻고 빨리 토끼 같은 마누라 뭐 공 같은 남편 얻는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라 이 하늘의 선물 이것을 얻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안식 이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사는 것.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긴 못 받을까 봐,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뭐 병 걸릴까 봐, 가정이 깨질까 봐, 애가 아플까 봐, 온갖 무슨 까박까박까박 걱정만 태산같이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길을 다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영접하시고 그 나를 사모하며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행복 가운데서 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간신히 구원만 얻어가지고 늘 갈팡질팡하고 헤매다가 턱걸이로 구원하더니 하나님 저 왔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 고난당하시고 그 모욕당하시고 그 배반당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초대에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도 주님의 몸에 메고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그 온유와 주님의 그 겸손의 마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 내가 이 몸에 절대로 벗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평화 그 행복과 기쁨 그것을 내 것을 삼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요크 펠로우, 그 멍의 친구가 된 그것이 가장 기쁨.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이력이었어. 내가 딱 남에게 자랑할 것, 내세울 것 딱 한 게 있다면 예수님이 내 멍의 친구입니다. 딱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요약되고 그것 하나로 나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짧은 1박 2일 동안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초대장이고 나에게 주시는 이 가장 큰 선물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 그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일을 할 때든 쉴 때든 언제나 이 안식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만 쉬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우리 일생 동안 무엇을 하든 영원토록 변함없는 날이 갈수록 더 깊은 안식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 주님의 초대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노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나름 똑똑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열심과 충성을 했지만 정작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참된 안식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어떤 때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과 또 내 욕심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 그 두 가지 욕망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 주님, 이런 연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죄인의 마음 속에 살아 계셔서 모든 것 이제 깨끗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메고 날마다 주님께 배우며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이 입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욱 하늘의 그 영광과 하늘의 소망과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숙제들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안에서 쉽고 가벼운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또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오. 이 안식이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